만약에 내가 작정을 하고 누군가를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근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소설을 쓰지 않는 기간에는 웹툰을 쓰고 또 웹툰을 쓰지 않을 때에는 또 짬을 내서 소설을 쓰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웹툰은 뭐 드라마보다는 좀 더 원작에 가까우게 새로 만들었고 스릴러 장르가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장르들이 이제 뭐 작품집 안에는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작품은 심령 판타지물이어서 범죄 스릴러처럼 이제 다른 결의 공포감을 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독자들이 너무 잔인하거나 혐오스럽거나 그런 것들을 좀 보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원래 평소에 관찰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뭔가 좀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극을 이끌어 가는데 제가 좀 그런 캐릭터에 맞는 사람인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작정을 하고 누군가를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근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SNS가 워낙에 발달을 했지만은 그 전에는 그런 쇼핑 목록이라든지 카드 영수증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이제 궤적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둘을 잘 연결하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됐고 물론 이제 작품 쓴 뒤에 저는 마트 영수증은 파쇄를 꼭 합니다.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이제 고대 그리스 극에서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신의 개입을 통해서 짜잔 하고 이제 해결하는 그런 극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은 기적을 바라고 또 뭐 아직도 기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기적이라는 거는 정말 어렵다 내 삶에 찾아오기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왜냐하면 좌절이 계속 거듭되니까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살다 보면 때때로 우연히 겹치고 내게도 기적이 찾아올 수 있다. 수많은 운명과 운명이 얽혀서 만들어낸 기적이 독자들에게도 혹은 저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고 이게 심령 판타지물이다 보니까 신의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신적인 존재 혹은 그게 신이 아닌 귀신이라 하더라도 또는 정말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나타나서 그걸 이제 깨끗이 뭐 작품 안에서는 눈으로 표현했는데 눈이 내리는 것처럼 눈이 내려서 모든 걸 덮어주는 공포물이지만 따뜻한 결말을 내고 싶었고 저는 그래서 좀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마리 키우는 집사인데 키우다 보면 다사다난한 일들이 꼭 생기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큰 고양이가 한참 성장할 때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병에 걸려서 좀 장기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굉장히 뚱뚱하고 건장해 보이는 고양이가 굉장히 아주 느긋하게 이제 사람들 사이를 오가고 소음에도 익숙하고 뭐 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병원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혈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달관한 모습을 저는 이제 그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느꼈는데 이제 작품 안에서 대체로 저항하고 또는 뭐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주인공이 고양이다 보니까 아주 나약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항 대신에 어떤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그냥 담담하게 그려내고 싶었고 제목도 이제 거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어떤 난관이 생겼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럴 때
주로 이제 스토리를 떠올리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 누구나 한 번쯤 스마트폰 문제로 이제 한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저희 아이도 뭐 그랬고요. 그 현질이라고 하죠. 어떤 아이템을 사서 결제를 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때니까 어떻게 이런 거액을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니? 라고 물었을 때 대답 못하죠. 사실은 엄마한테 허락받지 않고 한 행동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어른은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그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수 없는 어떤 룰이 있고 또그 룰이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면 필사적으로 덤빌 수도 있겠다. 물론 그 게임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러닝 액션 게임들이 그냥 어떤 말조적인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좀더 부여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세계로 사라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쪽 세계에 있다라면 그럼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게임을 즐기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상상을 부모님이 해보시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드웨인 존슨 같이 이렇게 막 체격 좋고 혹은 뭐 키아누 리브스처럼 날렵하게 뭔가 액션을 하고 이러는 건장한 남자들을 주로 이제 독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영화 시네필들이 주로 떠올리는 어떤 킬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여성향 킬러 스릴러물들이 많지 않죠. 액션물들 특히 여성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한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깨부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범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들 혹은 우리가 이제 현실 안에서 실현하기 어려웠던 뭐 다양한 무기들 이런 것들 활용해서 새로운 장르를 좀저 혼자라도 구축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게 제 작품 전체를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작품 안에서 잠깐 카메오로 칼을 기가 막히게 다루는 정육점 아줌마가 있는데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심려사가 마제에서 칼 다루는 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소설로 시작을 했지만 웹소설도 쓰고 웹툰 대본도 또 쓰는 사람인데 실은 이세 가지는 다른 듯도 같은 장르는 다르고 쓰는 방법도 미묘하게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IP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핸들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오래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쓴 소설을 내가 원작 삼아서 웹툰도 만들 수 있고 또 그걸 웹소설화도 할수 있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풀수 있게끔 됐는데 자기만의 공식 같은 걸좀 세우고 가지고 가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작가들이 신춘문예나 문예지로 등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분들도 습작을 많이 하지만 저도 첫 책을 낼 때까지는 뭐 수십 편의 단편을 80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작품을 하루에 한 편씩 단편을 쓰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씁니다. 매일 아침에 회사원처럼 정말 9시에 책상에 앉아서 중간에 점심 한번 먹고 저녁에 5시에서 6시까지는 꼭 일을 하고요. 그 원칙을 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주 5일만 근무를 합니다. 드라마 잘 만든 HBO에서 그 메어이즈 이스트타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성 형사가 어떤 이제 살인 사건을 쫓는 내용인데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캐릭터들, 좀 가공되어 있는 캐릭터가 아니고 되게 아주 그 현실적이고 또 개인의 삶 자체도 이런 고통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다양한 생각이 좀 들면서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 드라마 중에 다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번 정주행을 했는데, 제 작품집이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두 작품은 꼭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재미있어서 스포는 따로 하지 않겠어요. 비유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체험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건너들은 이야기들 혹은 제가 겪은 일들이 작품 안에서 이렇게 그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제가 첫 작품집을 썼을 때도 할머니 얘기를 했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제 작품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고, 이번 작품집 안에서도 각시라는 단편소설이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서 예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 어떤 질병에는 그 질병을 가지고 옮겨 다니는 신령한 존재가 있다라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제 작품으로 옮긴 거고요. 저는 이제 제 성격과 저의 어떤 캐릭터를 변형시킨 인물들을 주로 쓰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갖기 좀 어려운 유능한 능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철저하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이러는 캐릭터를 차갑고 날카롭게 다뤘다고, 이제 다른 점이죠. 드라마하고는 조금 사뭇 다르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이 모든 게 운명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루하루 충실히 쓰고 있다 보면 분명히 끝은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도 갖고 싶고, 다작하는 작가로 오래 기억되고 싶습니다.